길들이 객들로 연안역에 가서 원동 방향은 소통이 원활해지고 있다고요. 알려왔습니다. 고맙습니다. 1분 전 상황입니다. 자, 이번에는 김해공항입니다. 남승영 씨. 네, 오늘 전국공항으로 기상 여건이 좋아서 운항이 아주 순조로웠습니다. 전노선 지연이나 결항 없이 출발을 도착을 하고 있는데요. 단체 여행객이 많은 제주 노선의 예약률이 아주 높았습니다. 남은 4편의 여객기 모두도 이 만석인 채로 출발을 하겠는데요. 서울행은 7시 20분과 7시 50분에만 좌석 여유가 있습니다. 니까 미리 예약을 하고 나오셔야겠습니다. 하루 한편 운항하는 광주행은 지금까지 70% 정도 예약이 된 상태로 6시 55분에 출발을 하겠고요. 징검다리 휴일인 내일도 제주행 예약률이 높으니까요. 전노선 60에서 70% 정도 예약이 되고 있으니까 빨리 예약을 하셔야겠습니다. 서울행은 내일 오전 중에는 충분한 좌석 여유가 있지만 오후 3시 이후로는 좌석 상황이 빠르게 예약이 되고 있습니다. 김해공항입니다. 요즘 그 일부 양심 불량업자들이 생후 한 달 미만의 강아지를 팔아서 이 순진한 동심을 멍들게 만들고 있다고 하는데, 자, 오늘의 고전 해학 극장은 놀부전으로 갑니다. 그리야. 아이고 성님, 성님 어디 계신나요? 놀부 성님. 아유, 또 안악들 물통이 깨러 가셨나? 아니, 원놈이 놀부를 그 요렇게 애타게 찾고 있는다냐? 어이, 원놈이요? 저요. 성님의 하나밖에 없는 동상 연홍보. 매칭한 거. 오늘도 만나지 않으려고 내가 그렇게 노력을 했는데. 아니, 왜요, 성님? 아이고, 야, 뭐 왜는 무슨 왜요냐? 나는 자식이 하나뿐이지만 너는 줄줄이 한 소대가 아니냐? 그래도 그 명색이 큰아버지인데 사탕 하나라도 이렇게 뭐 돌려야 될 거 아니냐. 흠이. 아이고, 그래도 성님이 양심은 있었던 모양이네. 아이고, 뭐, 자, 뭐 이 사탕 한두 개 가지고는 어림짝이도 없으니까 이 몰래 꺼붙여놓은 그 사탕 봉지채, 이 봉지채 가져가라. 이제 됐지? 가라, 그러면. 아이고, 성님 어디 가요? 어디 또 자꾸 그러냐. 아이고, 이거 가지고는 아직 안 됐는데. 알았다. 내가 그 사탕 몇 개 숨겨놓은 걸 또 어째 그렇게 알아버렸냐? 자, 이제, 다 있다. 자, 더 없어. 없어. 자, 성님 간다. 아니, 그게 아니고요. 사탕 부스러기가 아니라. 아이고. 오늘 그 성님이 진짜로 나설 일이 있거든요. 그거 한번 들어봐야 되는데. 어휴, 난 또 이게 숨겨놓은 거 다 들키는 줄 알았네. 그래. 뭔 일이야, 흥부야? 아니, 근게 성님. 그 요즘 일부 업자들이 그럴듯한 사짜 돌림의 직업이나 대통령같이 획일적인 꿈을 꾸는 아이들이 파글거리는 세상, 그리고 목수나 빵집 주인처럼 다양한 사람이 되고 싶어하는 아이들이 사는 세상, 과연 어떤 세상이 더 바람직할까요? 그것이 좀 헷갈리는 현장에서 TVN 대한뉴스 송은영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어릴 적엔 아무리 꿈을 먹고 산다고 하지만 우리의 아이들에겐 현실은 너무 오간데 없는 것 같습니다. 너무나 획일적이고 허황된 꿈을 꾸지 말게 하기 위해서 다양한 정보를 넉넉히 주면서 현실이 바탕이 된 제대로 된 꿈을 꿀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야겠습니다. 오늘은 어린이날, 많은 아이들이 행복하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TVN 대한 뉴스 류강국입니다. 꿈을 찾아서 오석준